이탈리아 서남부 해안에서 난민을 태운 배가 난파해 최소 59명이 숨졌습니다. 완나페로 이탈리아 내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난민을 태운 배가 암초에 부딪힌 뒤 난파하면서 어린이와 아기 12명을 포함해 5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. 배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등에서 온 난민 14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숨진 사람들의 시신이 배의 잔해와 함께 해변으로 떠내려왔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.